아, 예, 알겠습니다. 머리야. 한 시간 전에 중국행 배를 탔답니다.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도피 자금 때문에 연극을 했던 모양입니다. 이런 벼락 맞아 죽을 놈.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고 가네, 그리요. 그게 참말이야? 그 인간 튀었다고요? 빈충이 같은 놈. 너 대체 뭐하는 놈이야?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어? 조동순이 일은 저게 했는데요. 그래도 영화 일은 지가 제일 해전이요. 잘하긴 뭘 잘해요? 영화가 무슨 소꿉장난이야? 전체를 왜 끌어들여? 아니, 도경이 배우 출신이요. 못할 것도 없죠. 아, 이미지도 딱이고요. 이때. 딴 생각 있는 건 아니고? 애 데리고 정신병원도 댕긴다면서? 아버지, 정신병원이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요. 정신건강의학과. 아빠 없이 사는 손녀가 아프다는데 가엽지도 않아요? 아무리 정이 없어도 그렇지 손녀 얘기를 그렇게 했을 수 있슈? 그럼 애만 만나. 그 화상은 연결시킬 생각 말고. 못하겠다면요?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터놓고 말하는 게 낫겠네요. 저 도경이랑 재결합할 생각이요. 뭐요? 아버지 허락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모른 척만 해줘요.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재혼도 혼자 결정 못하는 등신. 더는 되고 싶지 않으니까. 뒷일 감당할 수 있겠어? 지가 언제 뒷일 생각하고 저 지르는 거 봤슈? 저이!